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시기월드 보고 왔다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서비스 해줄 수 있나요? 달리면서 주행 중에 좀 더 이로운 점이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하남에서 플랩스라는 랩핑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황호주라고 합니다. 랩핑, PPF, 썬팅을 주 종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신경 없어서 미안하네. 잘 자. 아유, 다 왔다. 하남에 최근에 오픈한 플래스 랩에 왔습니다. 랩핑 PPF 썬팅 전문 업체고요. 안녕하세요. 달리면서 주행 중에 좀 더 이로운 점이 있어? 얘가 달리고 뭐, 다운 코스가 생기지? 진짜? 생겨요? 바람이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한 번 더 걸리기 때문에 고속 주행할 때 뒷부분을 좀 더 눌러줘요? 진짜 얘가? 네, 진짜 눌러줘. 분명 있어요. 나 이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야 이건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이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사오신 네. 파츠 중에 제일 베스트 파츠예요. 아 진짜? 나머지는 얼마나? 아니, 나머지도 괜찮은데 이게 정말 제일 베스트 파츠예요. 아 진짜 그런 거 랩핑샵 여기 오픈한 지 얼마 됐어요? 여기 오픈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랩핑 경력은 5, 6년 정도 됐고. 꽤 되셨네요. 네. 호람페에서 협력업체가 들어있는 이제 메이저 업체들에서도 경력이 꽤 있고요. 충분히 기본기를 좀 많이 다져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샵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랩핑샵 차린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나름 잔뼈가 굵고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군요. 아, 그쵸, 그쵸. 제가 여기 괜히 선택했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이렇게 랩핑이라는 걸 한 지 거의 10년이 됐어요. 아, 네네네. 그 랩핑에 대한 이제 경험과 소비자로서 랩핑을 하고 1년, 2년, 3년 장시간의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네. 랩핑샵을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또 여기 왜 왔습니까? 유튜브 영상과 관련 없이 대표님한테 약간 DC를 받긴 했는데 이건 뭐 광고는 아니고 지인 DC. 그쵸, 지인. 원래 알고 지낸 친한 동생이에요. 그쵸. 여기 랩핑샵 오픈한 김에 아주 진짜 빠따를 쳐가면서 진짜 완벽하게 해달라고 네. 해서 랩핑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아직 랩핑 작업이 끝나진 않았는데 전체 랩핑이라는 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진입 장벽이 좀 높기도 하고 취향도 맞아야 되고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테슬라 모델 3가 크롬 부분이 실버로 돼 있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블랙으로 크롬 딜리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불호가 있었어요. 그건 뭐 취향이긴 한데 네. 이번에 테슬라 모델 3 리플래시가 공개되면서 네네. 크롬이 다 이제 블랙 무광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올 신형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네네. 크롬을 약간 선호하신 분들마저도 크롬 딜리트 나도 해볼까 네네.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크롬 딜리트는 이제 직접 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리에서도 한 2, 30만 원 정도의 이 플라스틱 파츠를 이렇게 붙여서 크롬 딜리트하는 그런 파츠가 있긴 한데 붙이는 부착 타입은 제가 실제로 보긴 했는데 약간 옆에가 티가 나고 아무래도 파츠를 붙여서 이렇게 위로 좀 튀어나오기 때문에 비침이 있고 저도 원래 그걸 사려고 했는데 네. 직접 보니까 이거는 파츠보다는 랩핑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네네네. 크롬 딜리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 알아보니 네. 이 크롬 파츠를 띄지 않고 위에 간단하게 랩핑을 하는 방식도 있고 네. 떼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두 부류로 많이 나뉘어요. 네. 탈거를 이제 많이 하는 쪽과 탈거를 없이 하는 쪽으로 많이 나뉘는데 탈거를 많이 하는 쪽은 그래야 더 안쪽까지 꼼꼼하게 최대한 절개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차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탈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탈거 방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탈거가 진행이 되면은 파손에 대한 걱정도 절대 없고요. 그로 인해서 탈거를 했기 때문에 안쪽 까지
것까지 충분히 더 말아놓고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뒤에 보이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파츠를 다 탈거를 해놓고 나서 크롬 딜리트를 진행했는데요.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작업 잘 나왔습니다. 사이드 미러 밑에 쪽 그 크롬이 네. 딱 눈으로 봐도 네. 저도 원래 처음에 직접 DIY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 사이드 미러 쪽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크롬 아예 다 띄고 하는구나. 띄고 하는 게 더 퀄리티가 잘 나와서. 완전 파츠 같다 이거는. 이거 레피 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지금 두 개나 한 거. 이거 이 짧은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우와 여기 조각을 안 내네 여기는? 안 내고 했죠. 크롬 딜리트 한 거 차 몇 번 봤는데 이쪽에 좀 조각 들어가던데? 안 내고 했어요. 이야 이거 진짜 파츠 같다 이거는. 그냥 이 위에 붙여서 커팅하는 마감 방식도 있지만 여기 지금 완전 이렇게 다 떼놓고 다 크롬 몰딩을 다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야 이거 마감이 장난 아니네. 여기에 커팅이 하나도 없어. 이야 여기 크롬 딜리트 맛집인데 이것도 아예 완전 탈거를 하고 해야 되나 보네. 다 탈거하고 있어요. 탈거하고 야,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어려웠죠. 저도 지하주차장에서 히팅건 가지고 다이 많이 해본 사람인데 직접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핵심은 사이드 미러예요. 사이드 맞아. 미러만 잘 나오면은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게 다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전체 크롬 딜리트의 퀄리티가 조금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체 랩핑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직 견적을 정확히 받지 못해서 네. 살 떨리고 있는데 이 전체 리핑은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네. 리플래시가 나오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간단한 드레스업 튜닝이거든요. 네네, 이 크롬 딜리트 하면은 유리창, 이 몰딩, 네. 그 라인과 손잡이 크롬 네. 그리고 헨다의 레이더 센서 이렇게 크롬이 있는데 네네. 이거 소비자가 얼마예요? 크롬 딜리트를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이 테슬라 모델 3도 헨다 레이더 카메라 쪽에는 파츠를 직접 장착을 하셨고요. 손잡이도 크롬 파츠로 장착을 하셨는데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윈도우 몰딩이랑 사이드 미러만 말씀을 드리고요. 손잡이랑 레이저 센서가 추가로 된 이 두 가지 견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크롬 딜리트만? 크롬 딜리트만 했을 때는 저는 35만원. 크롬 딜리트 35만원? 네네.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한번 물어봤는데 네. 크롬 딜리트 60만원 부른 데도 있었어요.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샵 사장님의 숙련도나 개인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고요. 근데 네. 60만원이랑 35만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퀄리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뭐 그런 금액 차이로 퀄리티가 차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럼 35만 원. 네. 그럼 손잡이까지 하면? 손잡이까지 하면은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손잡이까지 하면 네. 10만 원.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하는 거고. 네. 그럼 추가로 이거 긴급 질문인데 네. 제가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어서 이 영상이 조회수가 500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시계월드 보고 왔다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서비스 해주실 게 있나요? 만약에 크롬 딜리트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좀 너무 당황한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급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적당히 그래도 우리 시계월드 형님이 또 이렇게 저희 가게로 해서 이렇게 이제 크롬 딜리트 아 이게 당황하니까 말이 버벅버벅거리네요. 500명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아 괜찮습니다. 만약에 시계월드 유튜브를 보고 구독이랑 댓글까지 달아주셨다는 거를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것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걸 보고 왔다라는 게 확실히 인증이 되니까 제가 특별히 라이트 PPF 서비스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라이트 PPF? 네, 그 전면 라이트 두 개 그거요? 네네 헤드라이트요.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이트 PPF 저는 많이 해봤고 이 차도 네. 했는데 라이트 PPF가 소비자가가 저는 알아요 15만원 그 정도 하거든요. 뭐 싸게 하는 데는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좀 괜찮아? 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괜찮아 근데? 아 그럼요. 근데 이 괜찮아도 뭐 누군가 예약을 했을 때 할 얘기고 아 그렇죠. 아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 라이트 필름 서비스로 해주는 거라면 이 정도는 진짜 굉장히 괜찮은 메리트 같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실 정도로 1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속감도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돌빵을 많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같은 건 특히 비싸기도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안 드리고 시기월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딱 그분들께만 구독자분들께만 아니 내가 감사한데 이거? 저는 라이트 필름 나중에 했더니 지금 라이트 이미 돌빵이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테슬라 타신 분들은 꼭 해야 돼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와서 여기 대표님한테 뭐 음료수도 사주고 서비스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랩핑이 지금 뭐 영상에 보시기엔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리얼 카본 파츠도 붙여야 되고 많이 남았죠.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은 이 전체 랩핑 완성된 거 보여드린 영상과 제가 테슬라 사이드와 전면부 굉장히 멋있는 저만의 이제 데카렐 대표님과 구상 중에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니 시계월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